수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얘기해 볼 건데 예. 일단 첫 번째요. 최근에 연인 화재 소식으로 정말 두려움에 떠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의 사례들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부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예. 배터리 화재 이제 과학적 해법 앤드 1에서 3인방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부천 그 호텔에서 이제 그 화재가 네. 있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인명 그 피해 이제 7명이 이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건 관련해서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 부천 그 호텔 8층에 네. 전기차가 주차돼 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확인해 보면은 네. 이 그 화재의 원인이 이 8층 객실에 있었던 그 에어컨에서 이제 누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삽시간에 번져 갖고 인명 피해까지 연결된 거는 스프링 쿨러가 역시 이 건물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이 사건을 키운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전기차가 그 화재가 발생해서 위험하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넣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호텔에는 에어컨은 다 설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짚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행히도 이제 방향이 지금 스프링 쿨러가 문제라는 이제 식으로 지금 이제 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다행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보시면 이게 2011년 7월 달에 있었던 화재 사건입니다. 예. 여기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이 540대가 불탔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인천 청남 화재보다도 화재 규모는 훨씬 더 컸던 예. 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차가 전기차였냐? 아닙니다. 이때 차는 예. 출장 세차 차량이었고요. 당연히 내연기관 차였고, 이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게 삽시간에 번진 거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네, 겁니다. 확산의 원인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최근이네요. 예, 이건 최근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4년 7월 달에 있었던 예. 건데, 마침 여기도 인천이에요. 인천의 이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불이 난 전기차와 옆에 있던 차량 일부만 검게 걸렸는데, 이게 피해가 적었던 이유를 알아보니까 스프링 쿨러가 잘 작동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인천 청남 화재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쿨러만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스프링 쿨러를 이제 인위적으로 끄지 않았으면 그 불난 그 벤츠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뭐 두세 대, 서너 대 이 정도만 그 화재가 발생하고 끝날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이제 언론 들이 이제 제대로 좀 보도를 했으면 이게 이제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가지 않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스프링 쿨러가 이제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갖고 화재 피해가 되게 커지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깨달으면서 이에 따른 이제 좀 뭐랄까 네. 여론 환기가 되면서 됐을 텐데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관련해 갖고 보도는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좀 다행스럽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유명 무실 스프링 쿨러 공동주택 화재 시에 15%만 정상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목만 봐도 예. 막 의무적으로 스프링 쿨러 돼 있어도 점검 관리하고 이런 게 법제화돼 있지 않았었나 봐요? 일단은 이제 이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 예. 이제 2017년에 소방법이 개정돼 갖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완성된 건물, 아까 이제 부천 그 호텔 같은 경우는 네. 2017년 이전에 이제 완성이 됐었기 때문에 스프링 쿨러가 없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소급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나오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곧,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2019년부터 23년까지, 그 평균 비율이 15.62%만 이제 화재 발생 시 스프링 쿨러가 작동했다는 거고요. 다행히 하나가 좀 다행스러운 거는 네. 매년 스프링 쿨러 작동 정상 작동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14%부터 예, 18%까지. 예, 2019년에 13%에서 예. 2020년에 14%, 그다음 2023년에는 18.59%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소방청이라든지 관계자라든지 이제 서서히 좀 인식하고 이게 좀 제대로 이제 작동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20%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사실 필요한 거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여당의 고동진 의원께서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스프링 쿨러들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소급 적용해서 설치 관리하고 할 때 돈 들 거잖아요. 그 비용 일부를 이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는 거고요. 아,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당정이 이제 25일 날 이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논의했는데 먼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지하차장 스프링 쿨러를 의무화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건데 이게 네. 과학에 기반한 이제 정책이고요.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스프링 쿨러 관련한 내용은 이견이 있을 필요도 없고 물론 돈은 들지만요. 예. 네. 빨리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좀 볼게요.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일각에서 과충전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아닌 점을 짚어주시려고. 예, 요거는 이제 그 이데일리 예. 김경은 기자님 기사고요. 아마 이제 방송에도 이제 이데일리 방송 출연해서 네. 이제 말씀 한번 하셨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리바이벌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은 이제 제조 결함이나 외부 충돌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요번에 그 사건 터졌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단락이에요. 배터리 단락 쇼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음극과 양극이 이제 중간에 분리막으로 해서 구분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분리막이 이제 찢어지든지 째지면서 이게 이제 음극 양극이 합치게 되면은 누전돼서 이제 그 이게 열과 압력이 올라가서 터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개별 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이제 BMS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부재했던 게 지금 청라의 경우에는 이제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애초에 과충전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네.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과충전 관련해서는 내구 성능 마진 그다음에 뭐 요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안전 설계가 이미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 과충전 방지 기술에서 충전지 제어기에서 전류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BMS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전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물리적인 안전 회로의 스위치 강제 차단을 통해 갖고 이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이 다 있는데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지금 이제 특히 뭐 이 배터리 쪽에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 마치 배터리 전문가인 것처럼 서울시하고 같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요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김경은 기자님이 이제 하신 말씀 이제 취재해서 이제 하신 말씀 그 100% 현대기아가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다. 과충전 화재 원인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과충전이란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충전이 지속되는 것인데 전기차 배터리는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대략 95에서 97%까지만 충전 가능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과충전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BMS라는 안전 장치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갖고 100% 충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서 화재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헛다리 짚는 격이다. 이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한국의 앞선 BMS 기술력이 다시 한번 좀 이제 부각받는 좀 그런 좀 사항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명백하게 BMS나 그다음에 배터리 셀이나 제조하는 데서 안전성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앞서가 있는 게 분명한데 이거를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낫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배터리하고 아무 관련 없는 전기공학과 나온 교수라는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아, 왜 그럽니까 도대체? 좀 어이없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네, 우리 박 작가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화재가 발생했던 원인들에 대해서도 설도 참 많고 한데 과학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그런 원인에 대해서 뭔가 호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끄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제가 첫 번째 장에서 잠시 언급 봤는데 ELS 3인방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이 주목이 나쁜 쪽의 주목이에요? 좋은 쪽의 주목이에요? 좋은 쪽의 주목이죠. 좋은 쪽의 주목이에요? 좋은 쪽의 주목이죠.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일단 예. 이 기사는 이제 유데일리에서 아마 7월 달 정도에 나온 기사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종목형 ELS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입한 시점부터 해서 3년 동안에 이제 그 40% 정도 된 40%나 5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12%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를 받는 이제 그런 형태의 상품이에요. 예. 그게 2021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세 종목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됐는데 네. 그 세 종목이 네이버, LG화학, 이마트라는 거고요. 예.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 40%나 50% 밑으로 다 떨어져 있어서 저 상품에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큰 손실이 지금 이제 예상된다는 네. 이제 그런 기사고 특히 네이버가 지금 한 2,500억 정도 발행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가 아마 손실 규모가 제일 크지 않겠나 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7월 12일 날 이거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이버 ELS 쇼크 원금 절반 손실 난다 해서 지금 이제 한투에서 발행한 14,167회 미래에셋에서 발행한 29,697회의 경우에 손실률이 61%, 59% 정도 예, 되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만 봐서는 약간 나쁜 쪽으로 걱정되는 그렇습니다. 내용인데요. 이제 그 역발상으로 좀 이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중에 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ELS가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원금 손실 한계선 낙인 배리어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부르는데 예. 예, 그 근처에 왔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원금 손실 한계선 넘지 않아 팔아 ELS는 주가 끌어내리는 물귀신에서 이게 ELS가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의 주가가 원금 손실 한계선이 락인 배리어까지 떨어지면은 이 보통 해지를 해놓거든요. 네. 이 발행한 데서 해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풀면서 매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종목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추가 하락 때문에 피해를 보실 거고. 근데 그 추가 하락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펀드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을 제대로 잘 좀, 잘 보고 있다가 예, 예. 이제 ELS 때문에 ELS가 이제 원금 손실 한계선에 도달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이제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항상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전략적으로 어떨까 싶은 얘기고요. 근데 원금 손실 한계선까지 갔다는 건 이미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올라갈 일이 많나요? 예. 그런 관점에서요. 예, 예, 예 보면 그리고 이미. 예, 좀 우리가 사례를 과거 사례를 보면서 있나봐요?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4년 있었던 일이고요. 예. 현대차 ELS가 이때 되게 많이 발행됐었습니다. 아, 예. 예, 기사 보시면 현대차 넘어져 종목형 ELS 투자자 원금 손실 공포에 떤다 해서 이제 2014년 11월 달 기사고요. 2014년 들어갖고 이게 25만 원대 이제 대충 발행했었던 ELS가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이제 15만 5천 원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서 이제 14만 4천 원이나 13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은 대략 손실 규모가 이 뭐 한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장 보시면 네. 그 이후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저 노란색 칠을 칠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아. 저렇게 떨어집니다. 네. 실제로 예, 실제로 떨어져서 12만 5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손실은 다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만 5천 원 손실 찍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복을 해요. 여기 보시면 12만 5천 원에서 대략 한 16만 원, 5천 원 선까지 올라간 거니까 한 4만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에, 에. 그러니까 이제 한 35% 정도 이제 단기간에 좀 이제 회복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뭐 그 외에 좀 이제 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이제 이때 ELS가 이 그 낙인 배리어 치면서 12만 5천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 한 25만 원까지 가 있는 거니까 여기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좀 올라 있는 상태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거는 네. 이제 훨씬 더 과거인데 2009년도 얘기입니다. 네. 2009년도 아시아 블로그에서 ELS가 기가 막혀 해서 이때는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 ELS였어요. 저때 제가 한 2조 원 정도가 이제 ELS가 발행이 됐었고요. 네. 피해 규모가 되게 컸던 겁니다. 네. 이제 현대차도 꽤 컸지만 그것보다 훨씬 컸던 게 SK 하이닉스고요. 네. 예. 우리 금융지주와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주식 연계 증권에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요? 6개월마다 찾아오는 조기 상한 이래 두 종목의 주가가 처음 가입하실 때 주가의 90% 이상이면 수익률이 연 12%나 됩니다. 이런 이제 달콤한 문구로 사람들을 꼬셔서 이제 네. 가입을 시켰는데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네.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좀 계속해서 이제 ELS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ELS가 일단은 이제 뭐 기존 적금 드는 거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되게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높은 거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제 단기 수익 확보를 위해 갖고 이제 이런 ELS 같은 위험 상품을 좀 많이 팔아라. 예, 많이 팔라고 지시도 예, 지시를 하고. 하고 예. 그게 이제 홍콩 ELS에서 똑같은 네. 사건이 있었고요. 예. 밑에 보시면 당시 A 증권사의 경우에 대리급 직원에게 연초 할당된 ELS 판매 물량 목표량이 연간 40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표치를 안 채우면 인사 고과를 못 받아갖고 승진이나 그다음에 월급이나 보너스나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팔지 사실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빠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거는 이번에 홍콩 H지수 ELS도 같은 네.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금감원에서 좀 뭐랄까 이런 이제 위험한 상품을 갖고 이제 증권사 이제 본사 쪽에서 이제 지점 직원들한테 이제 평가 항목으로 삼는 이런 거는 좀 이런 관행은 조금 좀 제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왼쪽 노란색 구간이 예, 왼쪽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43,000 이 월봉입니다. 네. 43,000, 45,000원 하다가 쭉 떨어져서 5,770원까지 빠진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쭉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ELS 이 뭐랄까 이제 낙인 베리어 치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져서 5,770원을 찍고 그다음에 보시듯이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게 2만 원을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간에 거의 한 4배 정도 오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보시듯이 계속해서 올라갔고 이제 최고치 248,500원까지 보면은 거의 한 40배 정도 이제 상승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ELS가 만기가 도래해갖고 이제 이게 낙인 베리어 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보통 그 전에도 떨어지니까 한 3년 정도 쭉 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바닥을 확인해 주는 게 이제 ELS 이 이제 물량 매도 물량이 네, 마지막에 예출될 때가 그런 이제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ELS 3인방을 조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이마트, 네이버, LG화학이었거든요. 예, LG화학이 세 개입니다. 예. 네. 먼저 이마트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예, 이마트가 이제 19만 1,500원 21년에 하던 게 지금 62,800원입니다. 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그렇죠. 이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업황 회복 움직임이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워낙 많이 떨어져갖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그 가격 매력 같은 부분은 좀 있지 않겠나 싶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이제 이마트하고 거의 이제 모습은 좀 유사합니다. 이제 21년도 많이 반영됐을 때 한 46만 5천원까지 갔던 게 지금 이게 금요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6만 4,700원까지 간 거니까요. 근데 이 네이버는 이마트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올해 실적이 좋아요. 예, 올해 실적이 이제 작년에 9조 7천억 정도 매출에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네. 올해가 10조 한 6천억 정도에 1조 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니까 예, 실적이 많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올해 계속해서 떨어진 거고 이거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ELS 그 물량 때문에 이제 낙인 베리어 찍었을 때 물량이 쏟아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게 좀 주가가 떨어진 그러니까 펀드멘털하고 무관한 지금 현재는 주가 하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드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경제의 8월 20일 날 기사인데 네카웨이 배신 금리나 약발도 안 먹혀 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이제 성장주 이런 느낌이어 갖고 금리가 인하되면 성장주가 주가 올라간다 해서 올라야 되는데 잘 안 오르더라.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SK하이닉스가 올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고요.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네이버는 66%, 카카오는 79% 주가가 폭락을 했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카카오는 지금 이제 올해 실적 추정 기준 PR이 42.84배여서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PR 측면에서 보면 네.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네. 네이버는 지금 16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배가 여기 기사에서는 삼성전자의 13.33배, SK하이닉스의 8.5배, 현대자동차 5.1배에 비해서는 높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좀 그렇게 볼 건 아닌 게 성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가 과거에는 이제
PR 한 40배, 50배까지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은 물론 과거의 성장성에 비해서 지금 성장성은 내부는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배로 좀 낮아져 있는 이제 감은 있는데 그 관련된 얘기가 증권업계에서 이제 김하정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의 얘기, 네이버가 좀 성장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이제 그 관련해갖고 좀 하나 또 생각해 보실 거는 이제 그 밑에 쪽에 기사 보면 지금 유튜브, 인스타, 구글에 사로잡힌 10대에서 네이버나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카톡하고 이제 네이버인데 네. 카톡 네이버를 쓰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 그 기업의 미래를 봤을 때는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나쁜 측면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거 이제 다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50대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인터넷 할 때 주로 유튜브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네. 네이버를 씁니다. 네. 저는 구글을 잘 안 쓰거든요. 네. 앵커님 30대시죠? 저는 구글을 많이 쓴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느낌적인 기분이 드는데 주로 뭐 많이 쓰세요? 저는 사실 네이버 좀 많이 쓰고요. 예, 예. 저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새 20대 친구들은 인스타 DM하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카카오톡 대신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게 지금 녹아있는 예, 거죠? 예, 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20대만 해도 카톡은 쓰는데 네이버는 없어요. 예. 카톡 대신에 이제 네이버 대신에 인스타그램을 쓰고요. 예. 10대는 카톡도 안 씁니다. 어허, 예. 예. 인스타, 두 번째가 인스타, 세 번째가 구글 크롬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딸이 카톡을 안 쓰더라고요. 아예요. 카톡 안 쓰고 인스타 DM을 쓰더라고요. 카톡은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소통할 때만 카톡이고요. 공지용. 학급 공지용만 카톡이고요. 네. 친구들끼리는 다 인스타 DM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좀 반등이 좀 약했던 이제 그런 면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뭐 그렇긴 하더라도 워낙 좀 많이 좀 떨어졌고 올해 광고 쪽에 이제 카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실적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알리테무가 이제 한국에 상륙해갖고 네이버 쇼핑하는 큰일 났다 뭐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네. 우리 국민들이 써보니까 네. 이제 별로여갖고 좀 이제 그렇고 다음 한번 네. 보시면. 마지막으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지금 31만 6천 원에서 이제 105만 원에서 31만 6천 원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제가 봐서 이게 좀 극단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LG화학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와 그다음에 LG화학의 사업 가치가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한 85조 정도가 돼요. 지금 이제 LG 엔솔 지분의 82%를 지금 LG 화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84조 원 곱하기 82%.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그 지주사 할인 이제 더블 카운팅을 네. 이제 제거해 주기 위해 갖고 보통 50% 할인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34조 4천억이 됩니다. 지분 가치만. 근데 지금 LG 화학은 22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원래 하고 있는 사업 가치 이제 LG 화학이 소재 사업도 하고 2차전지 소재 사업도 하고 전통 화학 사업도 하고 바이오도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제가 봐서는 최소한 25조 원 가치는 있지 않나. 그러면 두 개 합쳐서 60조 원 가치는 인정받아 마땅하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22조니까 저 가치만 제대로 인정받아도 한 172% 상승 여력은 LG 화학은 나오지 않나. 좀 눈여겨 이 세 종목에서도 특히 LG 화학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 작가님과 나눠본 이야기 투자 판단에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